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의 필요성과 인케이스 가방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가방은 우리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출 시 필요한 물품들을 가방 안에 담아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러나 가방을 선택할 때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케이스 가방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인케이스 가방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방을 추천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뒤에 있는 이 가방 먼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케이스 EO 트래블 백팩 블랙 버전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EO 트래블 백팩 블랙은 인케이스에서 출시한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방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특별한 걸까요? 바로 EO 트래블 백팩 블랙의 4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내구성 자체가 엄청 뛰어납니다. 재질 자체가 달라요. 이 가방은 물론 편리한 수납 공간과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인케이스에서 제공하는 탄탄한 소재와 견고한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방에는 여기 뒤쪽에 보시다시피 15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패드, 노트북 그런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가방 전체적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캐리어 형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과 노트, 외장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그리고 충전기,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여행이나 혹은 출장을 갈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르고노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 자체가 척추 곡선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트랩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편리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가방을 오래 착용해야 되는 경우, 보통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수납 공간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에도 이제 큰 짐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이 짐을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이360 카메라를 통째로 그냥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뭐 수첩이나 펜들 같은 거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하단은 그물망으로 또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은 캐리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여기에다가는 뭐 선들 같은 거, 케이블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지퍼가 또 달려 있어서 옷이나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담기에 되게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퍼가 하나 달려 있어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죠? 약간 작은 소지품들, 그런 거 여기다 넣게 됐을 때 금방금방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고 출장이나 여행이 많으신 분들, EO 트래블 백팩 블랙은 매우 적합한 가방입니다. 또한 이 백팩은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고, 그 다음에 모던하고 블랙 컬러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에도 좀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 또 가방이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시티 콤팩트 백팩이라고 불리는 가방이고요. 그 이름에도 이제 시티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방 자체가 약간 심플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도 충분히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여기다 담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무게도 무겁지 않다 보니까 정말 휴대하기 괜찮게 만들어진 가방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시티 콤팩트 백팩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나 그런 충전기들, 그런 거를 아주 넣기 좋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재질로 스크래치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펜 넣는 자리도 세 군데나 있고, 수첩 같은 거 조그만 소지품 넣을 수 있고, 안쪽에도 있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딱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봐도 네, 역시 수납 공간 크기 대비 되게 엄청 넉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역시 그물망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케이스의 생명이죠. 노트북 보관 여기 자체가 또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노트북을 정말 안전하고 이 폭신폭신한데 보관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콘 백팩 여기에서 가장 특화된 기능 중 또 하나가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전체적으로 제품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전자제품 그런 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가방이라고 네,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 보면 어때요? 되게 심플하면서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백팩이 지향하는 이제 디자인이 미니멀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다양한 컬러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생활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출퇴근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뭐 아니면 쇼핑 일상생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시된 가방이라고 제가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13인치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소형 전자 제품 네, 그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가방이 아마 적합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지만 여행용으로도 괜찮고 작은 크기지만 크기가 작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정말 세분화되도록 이제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가방 두 개를 가지고 나왔냐. 네, 이 두 개가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방 모두 현대적인 스타일과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의 공통점과 그 다음에 어느 점이 차이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오 트래블 백팩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남성들을 위해 디자인됐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 자체가 좀 크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부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죠. 대형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15인치 노트북을 담을 수 있도록 엄청 크기도 하고 여분의 뭐 옷이나 아니면 책 그런 필기 도구도 담을 수 있도록 아예 캐리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랑 헤드폰 잭이 이제 별도로 따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점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방 이 내구성 자체가 엄청 튼튼합니다. 그게 이 가방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용 가방들 중에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 갖추고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 시티 콤팩트 백팩 더 작고 경량화된 가방입니다. 대부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수납 공간이 이 이오 트래블 백팩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푹신푹신한 이제 그런 패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15인치 이하, 한 13인치 네, 그런 노트북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기도 하고 이 뒷면 같은 경우는 이런 어깨끈이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메쉬 형태다 보니까 그런 통풍이나 좀 오랫동안 이제 메고 다녔을 때 그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장점이 많은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을 좀 추천하면 좋을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다 뭐 간편하게 네 그런 분들은 막 이런 큼직큼직한 가방보다는 여기 있는 시티 콤팩트 백팩 네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가벼운 등산 네, 이럴 때 이 가방 하나 있으면 그냥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오 트래블 백팩 같은 경우는 뭐 장거리 여행이나 아니면 내가 맥시멀리스트다 여기다 짐을 많이 담아야 된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수납 공간이 엄청 넉넉하게 이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거리로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이다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가방 시티 콤팩트 백팩은 와디즈에서 2월 26일에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펀딩에서는 시티 콤팩트 백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며 새로운 제품을 만나고 후원자로서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이나 출퇴근용으로 가방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와디즈 펀딩에서 시티 콤팩트 백팩을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의 퀄리티와 기능성은 물론 펀딩에 참여하게 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저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오 트래블 백팩 그 다음에 시티 콤팩트 백팩 모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제품 모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품 구매 후에도 아마 만족도는 최상일 거예요. 더불어 와디즈에서 열리는 그 펀딩에 참여하게 되면 이 가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오 트래블 백팩과 그 다음에 시티 콤팩트 백팩 구입을 해서 더욱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한 일상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케이스 가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